요거는 바지락. 바지락. 어, 이게 많은데요, 바지락이? 아,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바지락. 예, 예. 5월달에 바지락 철이잖아요. 네. 제철에는 꼭 제철 거 먹어야 돼요. 아, 근데 저는 사실 이 바지락 같은 게 된장찌개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칼국수나. 예. 네. 근데 그때 막 이렇게 막 지금 막 씹히는 아, 그런 게 별로 안 좋아가지고. 정말 아무리 해금을 해도 꼭 뭐가 있어, 얘가. 예. 네. 바지락이 그게 가장 나빠. 그죠? 어, 근데 큰 통에다가 이제 재료를 넣고, 그 다음에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옛날에 엄마 그랬어. 쇠수저를 하나 넣어. 쇠수저? 네. 넣고 그 다음에 햇빛 안 들어가니까 꽉꽉 싸매, 이제. 까맣게 해놔야 돼. 네. 그럼 얘가 해금을 해요. 어머. 잘해요. 아, 그래요? 잘해요, 해금을. 근데 그걸 왜 넣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쇠 그 찔찔한 맛이 있어요, 막. 그 맛에 의해서 그 모래를 다 뱉어낸다고. 아, 그러니까. 요즘에는 탄산수 보면은 더 빨리 나와요. 아, 정말요? 탄산수? 네. 바지락도 탄산수 먹고 소화되는 거네.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요리해서 드세요? 뭐 칼국수도 해 먹고 그 찌개에도 넣고 뭐. 아, 바지락은 얼마든지 하는, 네. 하죠. 아,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바지락을 제일 좋아하시네요. 네. 해산물 중에는 바지락을 제일 좋아하시는군요. 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칸에는 고기들이 나옵니다. 돼지고기 있고요. 예, 예. 돼지고기 있고, 예. 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거는 가끔가다 저희 바깥분이 예. 돼지고기를, 수육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집은 맥주. 맥주에다 그냥 삶아요. 그러면 정말 맛있어요. 정말? 그리고 한 번은 시간을 냉긴 거야, 내가. 쫄았어. 맥주가 막 쫄아갖고 얘가 막 하긴 무직자냐. 네. 더 맛있어. 더 맛있어. 더 맛있어. 그러면 더 맛있죠. 하긴 무직자면 그 동파육이죠. 그리고 저 해산물하고 육류 중에는 뭘 더 좋아하세요? 저는 해산물이 좋아요. 해산물. 아, 해산물. 바지락하고 백합을 제일 좋아하시네. 그러네. 여기 해산물 쪽에 옥돔도 있고요. 조기도 있고요. 만두 무지하게 좋아하시네요, 만두. 아, 그냥 좋아하는 하는데. 이 여섯 봉. 세일이긴 해, 상품. 아, 그치, 우리 어머님. 오, 플러스원, 투 플러스원. 예. 플러스원이야. 제 에어프라이더 보면 진짜 맛있어요. 아, 네. 아, 에어프라이기에 요즘 그게 재미 들리시는데요. 예, 완전 꽂히셔갖고. 프라이팬보다 에어프라이 한번 해보세요. 진짜 맛있어. 저희 집에 에어프라이가 없어요. 아, 하나 사드릴까? 아닙니다. 예, 예, 예.